저는 감독님이랑 그전에도 조금 얘기를 해왔어가지고 뭐 감독님 그게 막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감독님을 잘 알고 감독님 엄청 힘드셨던 것도 알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거 알고 해가지고 좀 그냥 다 필요 없고 좀 성적 잘 내서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뭐 어떻게 되든 좀 그냥 감독님만 거의 제 생각엔 거의 1순위 은인이시거든요. 제가 원래 그냥 아마추어였고 이제 그냥 중국 처음에 데뷔를 중국에서 하고 이제 한국 왔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왔는데 그 감독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커리어 쌓았으니까 그리고 좀 많이 감독님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. 그냥 사람적으로든 이제 프로게이머로든 발전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거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로서 너무 다 아쉽죠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랑 더 이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랑 다 후회가 많이 났는데 그냥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더 그런 것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고 깨달았으니까 더 이제 미래만 생각하고 이제 더 현재 중시해서 그런 것 뭐 욕 많이 먹었던 것 뭐 그 옛날에 그런 것들 그 도가 넘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 당시에 프로에서 만약에 제가 안 좋았으면 욕 프로게이머였으면 욕을 먹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서 어차피 잘하면 욕을 안 먹는데 그냥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솔직히 억울했었어요. 맨 처음에 왜냐면 아 나 그냥 게임 뭐 게임을 그렇게 막 나도 잘하고 싶은데 누가 프로게이머가 어느 프로게이머가 못하고 싶겠어요.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는 생각했고 억울해도 그냥 나만 잘하면 이제 이런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.